야, 지금 제가요 꼭 콤프레샤 성지에 온 것 같은데 콤프레샤 종류가 이만큼 다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콤프레샤가 각 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좋은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사용할 때 전혀 고장이 안 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험 장비를 개발해서 저희가 개발한 모든 제품들은 이 각 조건에서 검증을 한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다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별한 콤프레샤를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콤프월드라는 매장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온 곳은 광주광역시에 왔고요. 지금부터는 들어가셔서 얼마나 특별한 콤프를 만들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대표님, 이게 지금 콤프레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상당히 용량이 큰 15마릭짜리인데요. 예. 일반 그 인테리어 하시는 소형 쓰시는 분은 달리 일반 산업 현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 지금 직접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예. 와. 안녕하십니까. 콤프월드 대표 김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콤프월드는 제가 20년 동안 콤프레샤 개발과 판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전에 콤프레샤 제조회사를 설립을 하여 콤프레샤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함으로써 소비자의 니드에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콤프월드에서 공급하는 제품은 아주 소형 외부형 콤프레샤부터 대형 왕복동 콤프레샤 그리고 엔진용 콤프레샤 스크류 스크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제가요 꼭 콤프레샤 성지에 온 것 같은데 콤프레샤 종류가 이만큼 다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표님. 콤프레샤는 일반 가정에서부터 산업 현장 여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 미트를 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콤프레샤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소형 외부형 콤프레샤 그리고 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저희가 직접 국내에서 제조 생산하는 외부형 펌프가 여러 개 올라가 있는 거. 그리고 뒤에 보는 것처럼 왕복동 산업용. 일반적으로 산업용 콤프레샤는 소음이 좀 크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왕복동이지만 소음을 적게 만든 저소음 왕복동 콤프레샤. 그리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과수원이나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엔진 타입 콤프레샤. 그리고 일반 벨트 타입 낮은 전압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 저전압 콤프레샤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콤프레샤라기보다는 소비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목적에 맞도록 연구 개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로 이 진짜 소형부터 제 키만한 콤프레샤까지 있는데 이 콤프월드에서 이만큼 많은 제품을 취급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특별한 제품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특색은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마케팅 부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콤프월드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타 콤프레샤 제조회사에서 제조하지 않는 저희 콤프월드만의 특색 있는 제품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제품은 초소음 모일 콤프레샤입니다. 헤드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탱크를 사용을 해서 탱크 내부에 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압축 공기에 녹물이나 녹가루가 나오지 않아서 매우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콤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식품회사, 제약회사, 반도체 회사 또는 치기공 회사에서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해야 되는 사용처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3마력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단상 220 콘센트 타입의 저전압 콤프레샤입니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전압 모터를 차용하고 있어서 160V에서도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압 환경이 불안전한 산업 현장에서 이 제품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 리선을 2.5스퀘어 기준으로 해서 메인 차 단계에서 최대 100m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휴대용 6.5마력 콤프레샤에서 기준하는 메인 차단기 기준은 이 콘센트에서 메인 차단기의 기준이 아니라 이 메인 차단기 기준으로 전기리선 2.5스퀘어 기준으로 100m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 이 제품은 압력 14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중고압 콤프레샤입니다. 중고압 콤프레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3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탱크 용량도 400L 이상의 제품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콤프월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경량 하고 당산 220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 설계를 해서 이 제품을 내놨습니다.
산업용 왕복동 컴프레셔의 경우 가장 고질적인 단점이 소음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미국 슐츠 펌프를 사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민감한 장소 같은 경우 스크류나 스크루를 사용하지만 그 제품의 경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 저소음 컴프레셔 왕복동 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콤프월드에는 국내 최대 엔진 컴프레셔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용 엔진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만의 이태리 피니사 정품 펌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성이 타사 대비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엔진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좀 가벼운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탱크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 컴프레셔의 경우 전기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양식장, 과수원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휴대용 6.5마력 컴프레셔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휴대용 6.5마력이지만 산업용 3마력하고 동급인 에어 생산량과 압력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3상 380이나 3상 220, 단상 220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콘센트로 사용이 어렵고요. 단상 220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셔도 차단기에다 바로 연결을 하셔야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게끔 220 콘센트 타입으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이곳은 저희들이 완제품을 저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해서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시험 장비는 저희 콤폴드가 직접 자체 개발한 컴프레셔 내구성을 측정하는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표면 온도, 컴프레셔의 코일 온도, 회전수, 전류계 뿐만이 아니라 컴프레셔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전압,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측정함으로써 이 컴프레셔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야, 지금 이 부분이 대박이에요. 안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컴프레셔가 악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좋은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컴프레셔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이 전압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임의로 160V라는 전압값을 맞춰 놓으신 거거든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멀티탭을 연달아 연결해서 썼을 때에 가장 안 좋은 환경에다가 지금 물려놓고 컴프레셔가 쉬지 않고 8시간 동안 돌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시간 동안 아주 가혹한 조건에서 돌렸을 때 이상이 없으면 소비자에 나갔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검증해보는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야, 지금 7시간째 컴프레셔가 계속 돌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컴프레셔가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됐다고 하면 압력은 제로로 떨어졌을 거고 회전수 역시 제로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그래프상의 변동 없이 잘 이렇게 일정하게 아주 균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프레셔가 고장이 난다라는 그런 조건은 전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쉬어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저희 쪽은 8시간 연속을 돌리고 또 전압도 이렇게 162V까지 떨친 아주 악조건에서 연속으로 8시간 돌려서 이상이 없으면 소비자가 사용할 때 전혀 고장이 안 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험 장비를 개발해서 저희가 개발한 모든 제품들은 이 악조건에서 검증을 한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제가 오늘 이 컴프월드에 와서 놀랐는 부분이 저렇게까지나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악조건에서도 컴프를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쉬지 않고 돌려서 오케이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지금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컴프레셔를 공급했던 제조업체의 공통점을 보면 컴프레셔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는 리선을 사용해야 되거나 전원이 딸리거나 어떤 들고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자기만이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제조사는 당연히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악조건에서 사용할 때 컴프레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을 하다가 작업인분들 많이 데려다 놓고 고장이 나버리면 어차피 시간과 인건비 다 날아가는데 이런 조건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시험기도 만들었고 대단히 가혹한 조건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이 확실한가를 검증해서 제품을 출시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와서 좀 느낀 부분이 콤프레셔의 종류가 이만큼 다양하고 예. 신기한 콤프레셔가 정말 많았는데 예. 콤프레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 입장에서 콤프레셔를 살 때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 예. 이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니까. 네. 그래도 좀 엑스적인 그런 부분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 콤프레셔를 선정을 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 뭐 에어 생산량, 무게 이런 것만 따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콤프레셔를 사서 잘 사용을 하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했을 때 10가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작업을 원활하게 되려면 원하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어 생산량은 충분히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나와도 의미가 없겠지만 최소한의 압축공기 생산량은 나와줘야 되고 소음 문제 역시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콤프레셔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삼상전기에서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단상밖에 없는데 삼상 제품을 대용량이라 해서 골라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걸 사면 또 이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전기 사용 형태, 무게, 소음 압축공기 생산량,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게 안전성.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제품은 당연히 안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콤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이게 폭발한다거나 감전이 된다거나 전기 화재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1번으로 그 회사 제품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콤프레셔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이거를 AS가 잘 되지 않는 제품, 요즘 소비자들이 알리나 TM을 통해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많아졌죠. 네. 저한테 AS를 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몇 마디를 하다 보니까 이 제가 판 제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사진을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중국말로 써 있어요. 모든 사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계기판의 어떤 그 눈금이라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간짜치 한자로 적어져 있어서 아 이거 그분한테 중국에서 혹시 직수입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AS도 잘 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공구 쓸 때는 요 정도 쓰면 된다 이런 쪽집게식으로 좀 찝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콤프를 살 때 편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량의 콤프레셔를 필요한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데이터라든가 경험치를 다 총망라해서 각 제품 마력수별로 모델별로 사용 가능한 네. 공구의 종류를 매치시켜 놓은 표가 있습니다. 진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동안의 노하우로 이렇게 각 마력별 어느 정도까지의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표로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를 저장해 두셨다가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환경이 어떤 공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요 정도를 쓰면 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네, 아래 링크요? 네, 링크를 보시면 네. 거기에 연결하면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아래 링크에는 뭐 사용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작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콤프레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로 많은 종류의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특수 상황에 맞는 그런 딱 부합하는 그런 제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공급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취급하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네. 소비자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여람되게도 한국압축공기협회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와... 아니 안 그래도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우냐나 이렇게나 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압축공기 부회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전문 분야, 아주 특수한 전문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회원사를 통해 해서라도 연결해 드려서 문제점들 해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와... 오늘 와서도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제품을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거에 자부심도 너무 느껴지고요. 아까 전에 그 장비를 보고는 정말 너무 쇼킹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혹시나 콤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왜냐하면 일반적인 콤프는 네이버나 유튜브에도 너무 잘 나와 있지만 특수한 환경에 사용하는 콤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콤프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조금 귀찮게 해도 아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연락을 또 주시면 예. 대표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예. 회원사
기사를 통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또 많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제조, 개발, 생산까지 하고 있는 공구가 있음에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요. 하나, 둘, 셋! 콤프 월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